저를 찾으러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 저기 있다 이러면서 차 본네트에 막 숨었다가 눈 안 마주치려고 이제 그런 걸 알고서 그래도 이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풀렸죠. 자, 요즘은 이제 앞으로 아빠랑 꼭 같이 먹겠다고 이제 아빠한테 약속해요. 오케이. 오, 정말 괜찮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불치병. 아, 유민이 양 얘기해보세요. 우리 아빠 진짜 불쌍해요. 왜냐면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걸렸어요. 무슨 불치병이에요? 우리 아빠가요, 진짜 심각한 왕자병이 걸렸어요. 이야, 뭐야? 아빠가 왕자병 같다고요? 왕자님이셨구나. 얼마 전에요, 제가요, 순천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요. 네. 아빠가요, 유빈아, 아빠가 멋진 왕자님 사진 보여줄까? 그래서 따라갔는데요. 거기에 제가 원하던 동화책 속에 나오는 멋진 왕자님이 아니라요. 벽에 아빠 젊었을 때 사진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아빠가 이렇게 턱에 물 퍼지고 있었는데 진짜 느끼했어요. 근데 유빈아, 아빠 잘난 척하는 거 아니라 그때 어렸을 때 정말로 아빠 잘났었어. 아니 제 입으로 하긴 좀 그런데. 아니 최재원 씨가 아빠가 정말 잘생겼어요. 예전에. 아 정말 예전에. 그 제가 이쪽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데뷔했던 게 CF 이제 광고 모델로 제로에 있었었는데 그 당시 그 광고계 산맥 가게 되면은 뭐 이병헌 씨, 손지창 씨가 정말 잘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 이제 최재원이 여기서 목표로에서 굉장히 열심히 뛸 때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또 그 상대 파트너로 뭐 고소영 씨 있었었고 남자도 뭐 정우성 씨 신인 때 같이 또 만나고. 그래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자료 화면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당시 모델 에이전시에 돌렸던 그 제가 뿌렸던 사진들을 제가 좀 공개를 그래요.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아, 예. 네. 멋있잖아요. 빛이 네. 너무 들어왔다. 운동선수 같은데, 운동선수. 네. 어느 광고에서 썼을까요? 제 얼굴을. 이런 건 이제 보통 이제 음료 광고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의류 같은 거 있죠. 잘 나가는 그 패션 광고 같은 거. 네. 여기서부터 약간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이 포즈 같은 걸 이제 유빈이가 보고 이제 아빠 좀 너무 느끼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은요, 아빠가 막 거울 보면서요, 막 포즈 따라하면서 막 이렇게 근육 있는 척하고요. 막 옛날에 했을 때 막 부위도 이렇게 하고 눈도 이렇게 크게 뜨고요. 어. 그러면서 아빠가 괜찮은데? 막 이래요. 아, 그건 유빈이 네가 워낙 거울 앞에서 하고 난 너무 예뻐. 막 정말 네가 공주병을 해서 아빠가 옆에서 그냥 좀 장담 맞춰주느라 그렇게 했던 거야. 아빠, 난 진짜 예뻐서 그래도 되는 거야. 난 너무 예뻐. 미전이네. 진짜 예쁘지 않아요? 정민아 진짜 예뻐요. 근데 아빠, 그러면 아빠 걸어다니면 여학생들이 막 아빠 졸졸졸졸 따라왔어? 너 그거 할머니가 얘기했던 거지? 아니, 그거 아빠가 말했는데. 아, 내가 얘기했던 거야? 아, 정말로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 때요. 제가 그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었는데 여학생들 막 따라오고 뭐 이런 거 꽤 있었었어요. 정말. 몇 학년 때? 예? 몇 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자전거 실어달라고 우리가 따라오고 여학생들. 아, 그거. 그럼 아빠, 그러면 여학생들이 막 아빠 얼굴 보느라 공부 못했어? 아니 정말 있었던 얘기인데 이제 성당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은 나름 그 제가 이제 고향이 순천이라는 걸 지금 순천 여고가 굉장히 잘했었는데 여기서 전교 1등했던 여학생이 저를 보기 위해서 왔다가 야. 다음 달에 36등으로 떨어져가지고 전설 같은 얘기가 지금 있어. 정말이에요. 야, 박수! 안녕하세요. 미남이에요. 미남이에요. 전교 1등에 얼굴 보고 36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처음으로 오느라고 성당에서. 그렇게도 생기는구나. 네, 리언 형. 리언 형. 더워요. 더워요. 야, 리언아. 열 받았구나. 대박이다, 대박. 네. 좀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좀 더운가 봐요, 리언이가 얘기. 좀 저희가 해야 되니까. 아니, 지금 좀 괜찮은 사람이 계속 해야지. 좀 그냥 리언이가 뭐다 안 돼. 아닌데 계속 얘기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네. 자, 할아버지 앞에서 누굽니까? 자, 마음이 믿음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빠는 엄청 씩씩해서 네네. 엄마가 잔소리해도 잘 이겨내고 이경규 아저씨가 아빠를 구박해도 잘 참아내시는데요. 아빠 어깨에서 힘을
쫙 빼는 날이 할아버지 산소 가는 날이에요. 아, 그럼 뭐 저 이번 명절에도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왔겠네요? 네.